그러면 초식해 주세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이름 김종훈. 생일 생 이렇게요? 생일 1994년 8월 24일. 키 181. 몸무게 70. 그리고 또 뭐가 있죠? 30 아니에요? 취미. 취미는 똑같은데 뭐 노래 부르기, 뭐 음악 만들기, 영화 네. 보기, 농구 게임 하기. 이거. 뭐야? 이건지 몰라서. 다 바꾸고 싶으신 건가요? 네, 이 중에서 바꾸고 싶은 키와 생일도 바꿨어요. 아, 저는 진짜 키를 좀 제대로 더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 멤버들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181은 아니잖아요. 시원이 형이 181 그쯤 되는데? 183. 아, 3이야 또? 이렇게 올린 거야, 살짝. 아, 올려서. 살짝 올린 거야. 근데 나는 거의 반 올림한 수치였거든요. 거의 안 올린 거라서. 몸무게도 네. 너무 정확히 썼어요. 64kg, 그때 몸무게랑. 네, 근데 다른 저보다 키가 막 한 3, 4cm 이상 작은 멤버가 저랑 똑같이 되어 있는 30cm 이상 작은? 3, 4cm. 아, 3, 4cm. 네. 그래서, 아, 나도 조금 더 올릴 걸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아유, 그럴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또 바꾸시고 싶으신 거가 있나요? 말 못한 것 중에. 것 중에. 네. 몸무게가 원래 50 초반이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이렇게 저 거짓 방송하면 아니, 지금 최근에 MC 들어간 거 그거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뀐다는 자신감. 저는 네 장단점을 바꾸고 싶네요. 장단점이요? 네. 어떻게 장단점. 바꾸? 포기를 모른다. 뭐 장점은 네. 장점은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한다. 단점은 네.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아니 그래서 행복하죠. 지금 당신 두 분들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단점은 그렇구나. 고민을 많이 안 하려고 한다. 이때는 고민이 많다라고 썼는데 아니 여기에 사실 그 가장 갖고 싶은 게 행복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럼 가지게 된 건가요? 네. 진행형이죠. 항상 네. 누구든 행복을 가지려고 네. 누구든 항상 매일매일 사소한 데서 행복을 찾잖아요. 아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동물 중에 거북이가 있는데 원래 거북이를 지금 예전에 제가 육지 거북이 세 마리를 키웠어요. 집에서 키웠어요. 네. 네. 그때 숙소 생활을 해서 뭐 이제 다른 멤버들한테 좀 피해를 안 주고 또 려욱이는 저랑 같은 방 썼는데 네. 최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조용하니까 조금 거북이가. 저는 또 숙소에 되게 숙소에만 거의 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내가 숙소에서 또 외롭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육지 거북이를 키웠는데 네. 아, 이 첫 번째 친구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성장을 네. 엄청 빠르게요. 네, 불과 한 3, 4년 만에 제 몸통만 해졌어요. 그 정도로 이만해져. 아 진짜로요? 그랬어요. 그럼 욕실에도 못 키우는 거 아닌가요? 욕실에서도 좀 그렇고 우선 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그 친구의 그 그 식사량과 네. 그 배설물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거의 사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약간 네, 그 그랬구나.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네 그쪽에 제가 네, 또 이사를 갔군요. 네네. 지금은 잘 지내고 있겠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혹시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이름, 될까요? 이름이 있었나요? 원래는 땅꼬마인데 땅꼬마가 아니긴 했네. 땅꼬마였는데. 네. 제가 기증을 하고 나 분명히 땅꼬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바꿨어? 오랜만에 만나러 갔는데 예성 씨가 기증한 거북이 예성입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름이 바뀌었네요. 예성 씨가 기증한 예성으로 돼요. 본인을 기증해 버렸네. 아 예성이야? 제가 그때 예전에 그 아, 네. 호동 형이 MC를 맡고 있었던 한 방송에서 네. 이 사연을 얘기해서 예. 예, 이름을 땅꼬마로 다시 바꾸셨더라고요. 아 다시 바꿔 다시 땅꼬마로 바꾼다고요. 다시 땅꼬마로. 땅꼬마 잘 지내고 있지? 내가 항상 그렇게 말을 걸어도 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오 슬퍼. 너랑 있을 때 난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사실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외롭더라. 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그래도 말도 많이 늘었고 활기차졌을 거라고 생각해. 조만간 제가 성별을 되게 나중에 알았어요. 뭐였어? 남자였어요. 아 진짜? 조만간 형이 또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 알겠지? 아유 감사합니다. 땅꼬마가